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매일 레몬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쥐 수명이 약 3주 정도 늘어났다 하고요. 안구 주위의 병변이나 모발 노화와 같은 노화 특성이 느리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뚜리민 진짜 똑당해! 무슨 갑자기? 뚜리민 얼마나 똑당하면 혀가 반토막 난 거야? 아니 언니가 그때 챙겨준 거 레몬 열심히 먹었으면 이렇게 안 늙었을 거 아니야. 그거 많이 늙긴 늙었다 얘. 그래. 아니 뭐야? 지금 두 분 아 진짜 똑당해. 귀여운 척 같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젊어지는 거네. 그거 연구잖아. 아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네. 레몬에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레몬의 또 다른 효능은 바로 체지방 감소입니다. 아하. 예 레몬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 이 펙틴은 식욕 호르몬을 조절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와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지방 축적을 막고 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과체중 한국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레몬 추출물을 섭취와 이런 식단 관리를 10일간 병행시켜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균 체중은 69.5kg에서 66.9kg으로 2.6kg이 감소했고요. 체지방률과 그리고 허리둘레 그리고 총 지방률 또한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화 예방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있어요? 꼭 그렇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려드릴 레몬의 효능 마지막은요. 독소 배출입니다. 아~ 독소 배출 네. 앞서 산성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레몬은 이렇게 장기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장기 중에서도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간은요.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사염화탄소 그리고 알코올 등과 같은 이런 독성물질에 의해서도 손상이 되기 쉬운데요. 사염화탄소에 의해서 간이 손상된 쥐에게 레몬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간세포 손상이 억제되고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알코올에 의해서 간이 손상된 쥐에게도 레몬을 함께 섭취시켜봤을 때 이 간세포의 손상 역시 억제되고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